모습 싫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와! 이 노래! 아니, 그러니까. 와. 결혼 생활을 쭉 하시다가 지금 이 무대에 나오신 거 보면 다시 활동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얘긴데 거의 한 20년 만에 재기하신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다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큰아들 때문입니다. 큰아들. 또 아드님의 어떤 특별한 사연 때문에 용기를 내는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엄마 김혜정이 아니라 이제 가수 김혜정으로 다시 이 무대에 설 수 있게끔 만들어준 아들이 지금 무대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하고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준영이 환영해요.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는 거. 마준영입니다. 예. 아. 호동이 아저씨 텔레비전에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호동 아저씨. 예. 따봉. 따봉. 좋아. 따봉. 예. 아니 근데 우리 준영이 평소에도 예. TV를 잘 안 보는데 특히 강호동 씨가 나오면은 채널이 딱 고정이 되면서 예. 리모컨을 빼뜨려요. 진짜 계속 보고 있어요. 강호동 아저씨. 강호동 아저씨. 강호동 아저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도 준영이 반가워요. 아. 예. 근데 아드님과 무대에 함께 서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항상 엄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무대 밑에서만 지켜봤지 오늘 이렇게 무대 서기는 처음이고요. 우리 준영이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 들 건데 천사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준영입니다. 네. 우리 저 예 준영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예 네, 우리 준영이는 자폐를 앓고 있는 발달장애 2급 장애인이고요. 현재로서는 스스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는 많지 않습니다. 지능은 5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죠. 천사 같은 아들 우리 준영입니다. 예. 너무 잘생겼죠? 네, 그렇죠. 준영이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예, 호동이 아저씨는 얼굴이 잘생겼어요? 아니면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야, 진짜 팬이네. 팔 꼬집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얼굴이 커요? 아니면 작아요? 커요. 예. 커요는 되게 크게 했고 작아요는 정말 작아요. 큰 거예요. 우리 그 준영이가 어떤 계기로 또 언제부터 이제 일반 친구들하고 조금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한 3, 4살쯤 되면은 보통 아이들이 엄마하고 이렇게 눈맞춤도 되고 네. 나름대로 자기들 또래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우리 준영이는 4살 때까지도 엄마가 불러도 저를 마치 유령 취급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뭐를 보고 있냐면은 선풍기를 보고 있어요.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도 특수학교를 보내는 게 맞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저의 욕심입니다. 일반 학교를 보내면 조금이라도 빨리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일반 학교를 보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반의 제일 뒷자리에 선생님께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뒷자리에서 준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1학년 학생이 된 거죠. 저도 이제 제일 뒷좌석에서 다른 학생들 공부 방해되면 안 되니까 준영이 이제 고개도 못 들게 그냥 계속 고개를 누르고요. 네, 그렇게 3년을 예. 3년을 같이 해요, 어머니랑. 네. 준영이가 앞으로 이렇게 멋있게 쓰죠. 멋있게 딱 당당하게. 아, 그럼 이제 선생님의 양해를 구하고 3년 동안 네. 맨 뒷자리 어머니도 같이 그냥 네, 학교. 같이 저도 체육 시간 체육하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시는 중에요. 사실 아드님 때문에 다시 노래를 시작하게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네. 그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평소에 불장난을 좋아하는 우리 준영이가요. 네. 7년 전에 집에 불을 냈어요. 아. 그래가지고 불이 위쪽으로 막 번지잖아요. 네. 위쪽으로 번지고 옆집으로도 번지고 막 네. 여러 집이 피해를 입으면서 제가 몇 집은 새로 지어주고 피해 보상을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 몇 억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저한테 생기니까 너무너무 진짜 먹먹하고 망연자실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남편하고 그 뒷산에 있는 공원에 예, 가게 됐거든요.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저 아래 시가지를 내다보는데 딱 한눈에 들어오는 간판이 보였어요.
7080 라이브라는 간판이 딱 보여있면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아 맞다 나도 한때 가수를 했었던 가수였